20대 남성들이 진보에 등을 돌린 진짜 이유.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현 여당 민주당은 참패, 말 그대로 지대로 찢겼는데요. 솔직히 꽤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서울 지역에선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온 여러가지 망언들. 여러분들이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릴게요. 아, 저기 알바가 힘들면 일자리를 읍세 드릴게요. 번역과 학생, 그 요즘은 번역기 어플이 그렇게 좋대. 아, 그리고 이슈들로 결국 압도적 패배를 당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20대 남성들이 이젠 완전히 여당, 즉 진보를 손절했다는 것에 있는데요. 솔직히 20대 남성에서 72.5%가 오세훈을 뽑은 거를 보면은 정말 진보를 사랑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등을 돌렸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오늘은 왜 현재 20대 남자들이 진보를 손절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급 비밀, 20대 남성들이 진보를 손절한 이유, 지금 출발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20대 남성들은 딱히 대두되지 않는 그냥 고루고루 지지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 2021년 이젠 완전히 진보의 등을 돌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단기간 안에 극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계층 그리고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까이고 있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어느 커뮤니티에선 아예 투표권을 빼앗아라 라고까지 하는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아니 근데 진짜 진심이냐 그거? 그럼 이들이 많은 곳에서 까이면서도 자신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던 진보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취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이제 막 세상에 나오게 된 20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취업일 텐데,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도로 치면 별 다섯 개도 모자란 이 취업이 해결을커녕 그냥 완전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취업률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시하는 정보들을 보면 정작 중요한 20대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진보 쪽의 자료를 보아도 20대, 아니 솔직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20, 30, 40대까지 60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상식적으로 60대의 취업률이 제일 높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정상적인 취직이 아닌 정부에서 자행하는, 즉 복지정책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들로의 취업률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야, 그래서 일자리 수가 얼마나 줄었는데 그 엄살이 좀 심한 거 아니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195만 개요. 에이, 그거 다 알바 아니야? 다 정규직 풀타임인데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 이 삼성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속하여 대기업 부수기를 이어오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 일자리를 소극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고, 그 질병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계속 폐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좀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 몇만 개 더 뽑아버리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꿈을 막 펼쳐야 할 20대들이 취업하여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꿈만 꾸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정부에서 제시하는 근거들만을 보고 쓱 넘어가 주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20대들도 백수로 많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남성 여성을 떠나 20대 전체가 불만을 품을 만한 이야기일 텐데, 왜 오늘 제목은 남성에 국한될까요? 그냥 단순히 이 영상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만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20대 남성이 아닌 여성들은 아직까지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왜 똑같은 20대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평등을 가장한 차별이 등장합니다. 다른 거 말고 한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20대에 대한 발언들 두 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20대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다. 땡땡 민주당 국회의원. 20대 남성들은 축구하고 롤하고 노느라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20대 여성을 질투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땡땡 전 장관. 네, 이게 진짜 정말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논란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래요, 이번 영상 자체의 요지에 맞지 않고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빼놓고 본다고 쳐도, 위에서 언급했던 취업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공무원, 그 공무원에서조차 여성 쿼터제, 여성 할당제라는 명목으로 남성들의 취직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업난을 해결하기는커녕 마치 공산당처럼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안조차 남성들은 제한을 받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권적인 갈등 소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 좀 참고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성이 고위직에 있다고 잘 굴러갈 거였으면은 단순히 그 논리라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이미 여자들이 고위직에 있었겠죠. 그걸 국가가 제한하고 역차별을 자행한다면은 이게 민주주의냐고 진짜.
거기다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분노할 만한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세 번째 군인에 대한 대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헌법에 따라 대부분 군대라는 집단에 일정 기간 소속되게 되는데요. 그중 거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입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를 했거나 아직 입대를 하지 않는 남성들이라도 군인에 대한 생각이 각별한 편인데요. 아니 사실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의 안위를 항상 지켜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 역시 뭐 여러 예시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골라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을 당당히 못하는 대통령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입대를 해라, 나라를 위해 부상당한 하사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 매년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북한 눈치 보느라 불참해버리고 천안함 1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다음에 하루 만에 화환을 철거해버립니다. 참 평소에 유머 코드를 많이 담고 유튜브를 하는 저이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대우인데요. 가진해서 가는 것도 아닌 강제로 끌려가는 20대 남자들에게 반쪽만 지는 의무라고 강요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이런 기본적인 대우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지를 하라고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이젠 몸이 불편하여 공익으로 판정이 나오고 있는 남성들까지도 인원이 부족하여 군대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정부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겐 군인 월급의 55배 이상의 금액에는 약 2,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명목은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금이라고 하죠.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다녀온 20대 남성들이 겪고 나오는, 아니 고통을 받고 얻어나오는 피해들에 대한 보상은 있었나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유공자분들께는 그 정도의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 문제들과 마지막 이 군인에 대한 예우 문제까지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모든 건 실제 나왔던 언급들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언급들을 이어가고 있는 진보 측, 20대 남성들을 말 그대로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20대 남성들이 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지지할 것 같은데요. 아니 생각이 제대로 있다면은 나를 계속해서 때리고 빵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을 하길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